접수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5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전화기 놔주는데 네, 5년이에요? 네, 오늘 접수하면은 아직도 필 이렇게 해서 메모를 뭐 커브라 이렇게 해요. 그냥 근데 알 줄 알아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에이. 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소비자 불만. 인도에서는 소비자 불만 센터가 없어요. 사람들이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뭐가 있을까요? 인도에서 왔다고 한 순간에 네. 첫 번째 항상 아직도 필 이렇게 해서 메모를 뭐 커브라 이렇게 해요? 아, 이거 나오냐고. 아, 한국 사람이 많이 물어보겠다. 희한하게 그거를 많이 다들 궁금하시더라고요.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가 뭐. 그냥 근데 알 줄 알아요, 이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에이. 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이게 저 우리나라 그 아이스크림 광고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이런 게 많이 있었지만 지금 인도에 가면 은 네. 동물 보호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없어요. 찾으려고 해도 없어요. 동물 보호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뭐 한국 음식 뜨겁고 국물도 많을 텐데 어떻게 손으로 먹냐고. 그럼 제가 아니 삼겹살을 어떻게 손으로 먹어요? 까치 손이 탈 텐데 어떻게 손으로 먹어요? 그러니까 인도 가면은 인도 음식이 이렇게 아니, 난 이런 거 있잖아요. 빵 같은 거. 빵은 어떻게 수저로 먹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다 집어넣고 먹어야 되고 삼겹살은 뭐 저도 젓가락 잘해요 그거. 아, 모든 음식을 손으로 먹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와 근데 진짜 재밌는 얘기 많이 하겠다. 자, 인도를 딱 생각하면 네. 우리 G9G9는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지. 그, 형 죄송한데 그. 네. 잠깐만. 전면에 그런 얘기 해도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안 될 것 같죠? 할 거잖아요. 근데 인도는 좀 더럽죠. 어떻게 지금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더럽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뭐가 더럽냐는 해야죠. 길이나 아니면 그 화장실에 계속 인도를 네. 설명하기가 한마디로 인도를 설명하기가 어려운 게 그렇죠. 2초마다 한 얘기가 태어나고 인구가 12억이 되면 할 일이 다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인도를 제가 그냥 설명할 때 제일 쉽게 아주 한마디로 뭐 설명하자면은 15세기에서 21세기에 그 모든 모습을 한 자리에 볼 수 있는 게 인도입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처럼 시계도 없고 전기도 없고 아직도 마차 타고 다니는 마을도 있고 또 조금 또 이제 뭐 좀 큰 도시 델리 이런 데 가면 뭐 람보르기니 페라리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한 코인에 한 동전에 여러 모습 다 볼 수 있는 게 인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인도 옛날에 뷰티 페이전트에서 동역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인도에서 온 여자분이 있었는데 그 인도에서 물어보니까 솔직하게 대답 안 해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아직도 캐스트 시스템 있냐고 아니면 뭐 인터넷으로 다 기사를 다 보잖아요. 근데 자기는 전혀 아니라고 인도는 제가 인도에 대해서 이거 하나의 사실이라는 것도 맞는 말이고 그게 반대도 맞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전 대통령도 계급으로 따지면 제일 낮은 계급이었고 근데 어느 시골을 가면 아직까지 계급 때문에 싸우고 난리 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서 뭘 보고 있는지 따라 다 달라요. 인도에서 그 국어가 엄청 많다고 들었는데 같은 나라 사람이랑 얘기할 때 못 알아듣는 그런 경우가 언어 있나요? 소통. 인도 사람들 중학교까지만 나와도 동시에 언어 세 개를 합니다. 국어를 하나 배우고 국어 힌디어예요? 네, 힌디어 이거. 힌디어. 그리고 그 주의 언어가 또 있어요. 인도가 주가 30개가 있거든요. 그 주마다 언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북인도에서 남인도로 가면은 저도 동역을 써야 돼요. 저도 인도 여행을 갔었는데 진짜? 아 인도 네. 갔다 오셨어요? 네. 델리랑 뭄바이랑 아예 다른 나라더라고요. 그렇죠. 사람들 네. 생김새도 생김새나 뭐 문화나 미간에 뭐 찍으면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찍고 다녔어요. 어디 사원 들어가자마자 찍어주길래 네. 비거 뭐예요? 근데 거기 빨간색 찍는 거? 찍는 거? 그 원래 여자가 빨간 색깔로 하면은 그 여자 건드리면 안 돼요. 결혼한 여자예요. 결혼한 여자? 결혼한 여자? 원래 여자의 그 나를 왜 찍어준 거예요? 유부녀 같아서 약간 어머님 느낌 있잖아요. 남자는 이제 힌두교 사람들 아침에 이제 그 사원 갔다 온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신의 뭐 주폭이라든지 이런 거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뭐 설명할 수 있지만. 아 근데 제가 이것도 궁금해. 남자가 결혼했다는 상징 그런 거 있냐고요? 남자는 배 나오면은 결혼한 거예요. 우리랑 똑같네요. 아니 결혼하셨어요? 그럼 왜 많이 받아요? 애 아빠인 줄 알아요. 네. 아니 뭐 숨기는 게 있으신가 봐요. 뭐 옛날에 이런 동영상을 봤어요. 좀 재미있는 동영상이었는데 좀 잘못 사는 사람이 와 나 먹을 게 없다라고 하는 뒤에서 쏘가 그럼 쏘를 먹어야지 뒤에서라고 그런 말이 나왔다고. 쏘를 먹을 수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인도에는 종교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지만은 또 남의 또 자유가 있어요. 인도 스테이크 얼마나 맛있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델리 스테이크, 델리 스테이크 진짜 맛있어요. 소고기 스테이크를 먹는 거 처음 들어봐요. 인도 스테이크. 그러니까 한국의 인도 이미지가 소고기 먹으면 안 되고 술 먹으면 안 되고 이거는 사실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고기 순위로 보면은 제일 비싼 고기가 닭고기예요. 아~ 닭고기가 제일 비싸고 그 소고기가 제일 싸요. 우리가 우리랑 반전 반대네. 완전 거꾸로네 우리. 어. 인도는 소고기 안 먹는 거 아시지만은 아시아에서 소고기 제일 수출 많이 하는 나라가 인도예요. 그 차 저도 소가 지나가면 다 멈춘대며 차가. 그치? 네? 소가 지나가면 아, 차가 다 기다리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네. 인도에서 사고 당하지 않으려면은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갑자기 만약에 차가 왔다. 그러면 놀래 가지고 앞뒤로 뛰면 안 돼요. 소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차가 알아서 피해가요. 아니 아무리 큰 트럭가 지나가도 소는 안 놀리고 그 자리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아 제가 이게 경험을 해서 인도에서 소처럼. 어디 좌회전해야 되는데 앞에 소가 있는 거예요. 소도 좌회전 대기를 갖고 있더라고요. 되게 귀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콧고리를 이렇게 하면서 윈도 브러시가 지금 와이퍼. 그래도 이제 길을 한두 번 다녀본 애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신호 바뀌었는데 안 가. 안 가. 그냥 소 엉덩이만 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신호가 바뀌었는데 안 가요. 빵빵거리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요. 절대로 안 돼. 네. 아무리 큰 트럭가 지나가도 손을 안 놀리고 그 자리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럭키 씨는 인도에서 아, 그래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농담 아니라 열차가 3시간 정도 늦으면은 제 시간에 온다고 해요. 아, 정말로. 예. 열차가 3시간이 늦는다고요? 예. 네. 제 시간 늦으면은 제 시간에 출발한다고 하고 한 10시간 늦어야 조금 늦었구나. 하루 늦으면은 좀 늦었다고 그래도 불만 안 해요. 열차는 하루가 늦는 게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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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차는 엄청 시간이 KST가 코리안 스탠드 타임이잖아요. 우리나라가 IST가 인디언 슬로우 타임이에요. 야, 아재개. 여유가 많아요. 여유가 아니, 많아요. 하루 늦게 오는 건 안 온 거예요. 여유가 많대. 여유가 많아요. 인도 결혼식 밤에 하잖아요. 밤 8시부터 시작이다. 그럼 8시에 간 사람 신랑 신부밖에 없어요. 줄에는 와야지. 아니 결혼식에 시간 지켜서 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신랑 신부가 3시간 동안 기다리고 이 자리에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왜 밤에 하냐면은 힌두교에서 모든 신들이 밤에 일어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신의 축복 받으려면은 밤에 결혼해야 이렇게 다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델리나 큰 도시는 안 그러죠? 시간을 막 그렇게까지 하지 않죠? 아, 델리도 마찬가지. 아 정말? 기본 인도에서 시간 맞춰서 가면은 할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아요. 출근 시간은 지킬 거 아니에요? 출근 시간. 전혀. 전혀? 네. 어떤 때문에 그런 거죠? 교통. 습관. 간단하네. 지금 이제 핸드폰 시대라서 많이 바뀌었지만은 그 제가 어렸을 때 90년대 초반에는 집에 전화기가 생기면은 온 동네에 케이크 나누고 사탕 나눴어요. 왜냐면은 접수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5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전화기 놔주는데 네, 5년이요? 네, 오늘 접수하면은 야 이거 옛날에 이게 아니 핸드폰 나오겠다. 그런 이런 거 있잖아요. 소비자 불만. 인도에서는 소비자 불만 센터가 없어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5년씩 걸리는 이유가 이제 입처리가 늦은 거예요? 아니면 잊어버렸던 거예요? 뭐예요? 잊어버린 게 아니라 그만큼 인구가 많고 돈 또 주고 뭐 하고 해야 그런 거 찔러줘야 좀 빨리 해주고 그런 거 하고 또 이게 전기세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한국이 얼마나 편해요? 그냥 자동으로 다 빠지잖아요. 전기 내려면 하루 휴가 내야 돼요 사무실에. 왜? 아침에 가면 계속 줄에 서 있어야 돼요. 엄청 사람 많아요. 세금 내려고 휴가를 낸다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어요. 거기. 전혀 답답하지 않아요. 다들 숙연해졌네요. 그냥 인도 앞에서는 뭐 지금 영화도 못 영화도 못 내. 그렇습니다. 인도는 인구가 거의 12억이잖아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이 12억 인구가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지금도? 그래서 한 2010년쯤에 인도 정부에서는 주민등록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다르 카드라고 했는데 이 아다르 카드를 하기 위해서 이제 봉채랑 그 지문 총본을 등록해야만이 계좌번호랑 부동산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생긴 문제는 국민들 다 만들고 나서 이런 법을 만들면 괜찮은데 만들지도 않고서 이런 법을 만드니까 이제 국민들이 되게 힘든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저도 이거 해봤었거든요. 근데 지문기가 문제가 있어서 한 번 가서 해봤더니 또 한 달 뒤에 다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 한 달? 네. 너무나 이런 불편함 때문에 우리 대법원에서도 이런 이 아다르 카드 프로젝트를 좀 없애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이런 제안도 있었어요. 보통 다시 오세요 그러면 우리는 내일 다시 오세요 그러는데 기본이 한 달이네요. 기본이 한 달, 빠르면 한 달이죠. 한 달 뒤에 오세요. 네, 빠르면 한 달이죠. 제 자동차도 누가 와서 받았어요. 자동차 엉덩이를 박았는데 근데 저는 요구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네. 항상 억울하게 며칠 동안 저는 힘들었어요. 약간 뭔 일이 생기면 약간 네. 요구를 잘 못해서 더 그러니까 전차 정도는 맞춰야 돼요. 인도에는 자주차하면 범퍼가 안 찌그러진 차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인도 갔을 때 차를
후회하다가 지금 앞에서 위치비에 있는 차로 잠깐 범퍼에도 묻으셨어요. 위에서 저도. 보고 있더라고요, 방송. 아. 근데 뭐라 하냐? 아, 그렇게 해야 내가 더 새로운 차를 사지. 차를 멈추네. 범퍼가네, 범퍼카. 위에서 보고 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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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았네. 새 신발 밟아주세요. 그래야 내가 새로운 차를 사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인도의 안떨니. 인도의 상징인 갠지스강이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하수시설이 개선이 시급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안건은 상정합니다. 자, 유엔 환경계획에서 전 세계 인구 중에 약 3억만 명이 이제 오염된 식수를 마시고 있고요. 해마다 340만 명이 물로 인한 질병으로 숨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인도의 식수 상황이 지금 정확히 어떤지 좀. 이 갠지스강이라고 하면은 많은 공장에서 오염물이 투록하고 사람들이 매일 목욕하고 그런 문화를 지키다 보니까 강물이 정말 오염이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정말 이거 심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인도 물에는 석회랑 소금이 좀 많아서 그냥 먹으면 안 되고 배탈 나고 하니까 TV 광고로 물은 무조건 끓여 마시라 이런 정보도 나오고 광고로. 도시 같은 경우에는 물이 깨끗하고 안 깨끗한 게보다는 내가 사용할 양이 봐도 쓸 수 있는지 그게 더 고민이에요. 물의 질보다 양이 중요하다? 그렇죠. 이 물이 부족하는 개념이 아마 다른 나라에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저는 이해합니다. 이해하죠, 그게. 네. 이게 잘 이해하면 이게 델리 같은 경우에는 아침 2시간 물 들어오고 저녁 2시간이에요. 2시간만 물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냥 2시간에 물 쓰고 어떻게 우리가 일일 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받아놔야 돼요. 모든 집에 이 옥상 가면 검은색 이렇게 플라스틱 큰 탱크가 있어요. 물을 거기에다가 받아서 이제 하루 생활을 다 그렇게 합니다.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사람도 물이 필요하지만은 동물들도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숭이들이 옥상에 와서 이 탱크 플라스틱 이렇게 뜯어서 어머나. 물을 먹고 막 그래요. 물도 먹이네. 네. 인도 가면은 제일 먼저 가서 원숭이가 탱크 뚜껑을 뜯었는지 안 뜯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인도 여행 갔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인도에서 들은 게 이렇게 페트병도 그 이렇게 엄청 가짜가 위조가 정말 가짜가 많아가지고 특히 그 기차 타는 사람들이 맞아. 이렇게 물 먹고 그냥 버리잖아요. 그럼 그거를 다시 물을 일반 물을 부어서 그래. 조금만 다시 이렇게 해서 이런 홍보가 있었어요. 물을 마시고 푸시라 이렇게 크러셔해서 버리라. 그래 그래 나도 그렇게 버렸어. 그죠. 다시 복원이 안 되게. 맞아요. 그 애비땡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나마 외국에서 온 거니까 믿을 만해 가지고 근데 애비땡이 살이 좀 빠지시겠네. 프랑스 아이폰 애비땡 거예요. 프랑스 거죠. 에비앙. 네. 프랑스 거인데 완전히 스위스 옆에 있는 산이에요. 대단한 산이 스위스 분량이 프랑스가 있어요. 프랑스 거. 스위스 잡으신 처음인 거. 그래. 알겠습니다.